네, MBN 권용보입니다. 그 전공의 집단 사직 관련된 질문인데요. 그군 미필 전공자들은 사직, 그러니까 수련 중단을 하면 곧바로 입영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아직 정부 차원에서 사직서가 수리가 안 됐는데, 이 사직서가 수리되면 실제로 입영을 시킬 건지, 좀 병무청의 병역 이행 처리 방안 좀 방향 좀 설명 부탁드리고, 추가로 전공의 과정 마치고 이제 신규 임용 앞둔 미필 전임이들이나 이제 인턴의 경우에는 그 임용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수련 계약을 맺지 않으면 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처리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. 네, 병무청 답변을 좀 해주시죠. 병무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병무청 부대변인입니다. 지금 병역 미필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 후보생이 중간에 정상적으로 퇴직이 되면 다음 연도 입영 대상입니다. 국방부 인력 수급 계획에 따라서 연 1회 3월 중에 입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. 그 전공의 과정 마치고 이제 신규 임용 앞둔 미필 전임의들이나 이제 인턴 같은 경우는 그 임용 계약서 서명을 안 하거나 이제 수련 계약을 맺지 않으면 좀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. 의무사관 후보생은 본인의 원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편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중도에 포기하겠다는 사유로 해서 의무사관 후보생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. 병무청에 관련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? 김 기자님, 질문. 네, 저한 번만. 이게 내년 3월, 그러니까 지금 그만두더라도 내년 3월에 입영 대상이라고 그렇습니다. 말씀하셨잖아요. 근데 어쨌든 지금 3월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이 중간 기간에 이제 수련위가 이제 사직하고 나와서 사직하고 나오면은 당신은 내년도 입영 대상이라고 통보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일단 그게 첫 번째 궁금하고 그게 통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 수련위가 현재 상태로는 그만둬서 병무청에 통보를 받았지만 나중에 어떤 교육 그 병원에 다시 이제 그 취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내년 3월 입영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가 되는 것인지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보가 됐기 때문에 수련위로 재직하더라도 내년 3월에는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. 금년도에 입영하는 대상은 올해 수련을 다 마친 예정자에 대해서 이제 3월 중에 입영을 하는 거고요.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 인력 수급 계획에 따라서 연 1회 3월 중에 입영이고요. 2월 중에 국방부에서 역종 분류를 합니다. 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퇴직했다고 해서 일반 병사들처럼 1년에 여러 번 입영하는 게 아닙니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아까 질문이 죄송합니다. 뭐였었죠? 그만두는 경우에 아, 병무청이 통보를 할거 네. 아니에요? 통보는 이제 10살 이내에 사직 후 14일 네, 이내. 그렇습니다. 정상적으로 이제 사직 처리를 하고 신상병동 사항을 2주 안에 이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요. 중간에 이제 또 다른 병원에 입사한다든지 재입사한다든지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. 수련은 33세까지 종료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네,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. 그러니까 33세까지 수련을 만약 마치지 못한 경우라면 이제 전공의 수련이 다 끝나기 전에 입영을 해야 됩니다. 반대로 얘기하면 33세가 되기 전에는 네. 내가 중간에 취직을 했다 사직을 했다 반복하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내년 그거 3월에 네. 통보가 됐 병무청으로 통보받아도 다그 사이에만 취직이 되면 내년 3월에 입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? 그 규정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